네, 오늘 하나 말씀은 시편 6편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8절. 시편 6편 8절. 죄악을 행한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소서. 그들로 돌아서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실질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죠. 특히 사울,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압살롬, 그 다음에 외세로부터 했지만 그 죄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많은 죄인들로부터 공격받은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나가서 대환란 때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의인들이 고난받는 여러 가지를 적용시킬 수 있죠. 그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세상 죄인들은 세상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멸망의 징표로 삼는 거예요. 멸시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저주받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너의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라. 즉,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래.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대. 기도를 들으셨대.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특히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 우리가 기도를 한다. 모든 일을 여러분이 간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일을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함.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즉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지금 다윗은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런 확신을 갖고 미래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실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길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굴복할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면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할 게 하나 없다고. 아, 주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셨으면 그 안 들어주시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으실 거라. 우리가 모르면 주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불평하고 그럼 여러분 체크해야 돼.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나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뜻을 알아요. 확신을 갖고 지금 우리가 그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뭐, 좀, 이렇게, 나갈 거. 그러나 이제, 거의 성도님들이 이제, 은사주의가 아니라, 그쵸? 안전인 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다른 것을,
느꼈다 그랬어.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뭐냐, 목사님이 뭐가 달라졌대. 많은 자유함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랬어. 그랬더니 본인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정말 자기네들이 그렇게 구원을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자유함이 온 거예요. 본인들도 느껴요. 그가 굉장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은 것이. 자, 10절. 내 모든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소서. 그들로 돌아서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가 있어요. 사울이 쫓아오는 케이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보면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지금 시편에 나오는 이 상황이에요. 사울도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찾으러 가니 그래서 쫓아갑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는 장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 주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머물더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더라.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쵸? 지금 시편에 나오는 장면.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소서 필스타인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켜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온 자가 사울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무용이죠. 다윗을 쫓아와 추격하고 박해하고 괴로움 공경에 처하고 그게 사울의 모습이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켜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말렛곳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올라가 엔겐디에 있는 요새에 거하니라. 그래서 피신을 지금 그대로 시편 6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 자, 이제 이것이 대안할 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추격과 그 다음에 핍박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와서 구원해 주시죠. 자, 7장 1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7편 거구에 보면 다윗의 시가 요원이라고 그러죠. 시가요. 그 크라이라 찬양하는 라운드 보이스로 큰 소리를 찬양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노래하여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노래하며 쿠스라는 성경 함의 자식이라 쿠스 함 쿠스 그 다음에 민로시나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뭐예요? 그쵸? 적그리스도 라인이라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그 쿠스는 탈무드에서 사울이라고 그래요. 사울. 실질적으로 이 사울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베냐민인. 사울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 다음에 쿠스.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쿠스가 이디오피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시편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14절, 15절 보면은 14절에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놔두다.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 도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에 내리라. 적그리스도가 당하는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당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죠. 그 여인의 씨, 그 다음에 사탄의 씨가 나오고 그 머리를 부수는 로마서 16장.
자, 다시 보세요. 시편 7절. 시편 7편 1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많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 이제 전화 기도를 이렇게 해. 실질적으로 아이온 빌리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구해 주시고 그 공격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막아주실 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절로 갔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되는 사람이 정상이 되고. 즉,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노인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지배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게이가 정상인들을 지배하고, 이제 이런 시대도.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다. 군대에서도 게이들이 이제 오피서들이 되고, 세상에서도 이제 그 높은 자리에 게이들이 올라가 있고, 거꾸로 되면 완전히 하나의 질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시스템인데, 성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hate, 사랑이에요. 그래서 hate crime을 집어넣을 사람. 여기 나가가지고 성경대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오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안 됐어요. 그쵸? 사실 5년 전만 해도 갑자기 1, 2년 사이에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진짜로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1, 2년 사이에. 예. 그다음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치시는 거야, 막쳐, 그냥. 예? 뉴질랜드, 헤이리, 인도네시아, 뭐,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중국, 막 때리시는 거야. 1, 2년 사이에. 그게 보이는 거야. 오바마가 들어와놓고 세상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야. 내가 아까 일본 목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화내. 화나셨다. 이제 살도 끄떡끄떡하다. 지금 주님 곧 오실 때가 됐다. 아는 것이죠. 뭐, 본인들이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된 거 아니? 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참 치실 때도 가장 그 사악한 데만 딱 먼저 치십니다.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계속 여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 그 침착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사재기하고 막 그러기 시작한다. 그렇지. 지네가 무슨 폭표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인간이 그 참을성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한도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더 이제 여진이 나와 하나님이 조금만 더 쉐이크하면 이제 다 지네 땅 떠난다. 이제. 암만 자기네들 침착하고 뭐 인간성이 없다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누가 얼마나 침착하고 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쉐이크하는 이유가 빨리 니들이 응? 회개하라. 암만 인간이 참을성이 많고 인간적으로 봐서 침착하고 그럼 뭐가 좋아요? 그게? 더 완악해져. 성경이 그대로 맞잖아. 요한계시록 보면 대할란데도 이를 갈 회개하는 그런 재앙이 오는데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거기서 몇 명이 회개하겠어요? 네,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네? 전 세계를 곳곳에 주님께서 그냥 막 흔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이 그걸 보고 지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금방 다들 보고 있잖아. 보고 앉아있으면 뭘 생각해야 돼 인간이? 주님한테 회개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안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봐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없으면 벌써 미국 반쪽을 다 땅에 물속에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라 못하는 하나님께서 놔두었어. 그런 사람들이 없대. 벌써 들어갔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들어, 쓰레기 땅으로 들어. 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는 자기의 컨스티튜션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 결국에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치게 되어있다고.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빨리 와요. 주님이 빨리 안 오면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벽에 박혀받게 되어있어요.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주소서.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시면 구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 구해는, 우리가 누구한테 손벌릴 수가 없어. 다이어 빌리버들.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은 순 악인데. 밖으로 나가면 이제, 예? 여러분들이 개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걔들이 여러분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됐어요? 롯의 집에 온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대로 이제 점점 그렇게 되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지금 뭐 세상에 보면은 여자고 남자고 다 자기가 개이고 레즈비언이 계속 나와. 매일 뉴스인데요. 매일 뉴스. 유명한 사람들 것도. 그쵸?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무슨 뭐 문학가 뭐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일주일에 몇 명씩 튀어나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 사람도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노멀이 돼버린 거야.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비정상인 인간이 됐다니까. 저 사람들은 비정상인. 자기들이 태어난 대로 내추럴 자기 죄가. 전에 제가 LA에서 거리설교할 때 어떤 놈이 그 전도지 주니까 안 받으면서 나는 그 뭐예요? 그게 노래더라고 보니까. 에? 그게 제목의 노래, 제목.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 생긴 대로, 나 태어난 대로 살 거야? 그 가가라는 여자애가, 그 또라이가 한 노래 제목이더라고, 그게. 아, 뭔가 그랬어. 뭐, 끼고 막, 이렇게. 그 개들이, 하면서, 나 태어난 대로다. 뭐야, 제목. 알아? 너? 몰라? 우리 애들은 그, 합성을 안 보니까 모르지. I like as I born. 뭐 그런 제목. 해간 자기 나 태어난 대로 자기가 그걸 자기가 좋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대. 빼개서로 태어나서 빼개대로 사는 게 자기 좋대. 그거야 타이틀이. 나는 전도지 안 받으니까 헛소리하고 가네. 나 그랬는데 그 노래 부르는데 그거 껴놓고 가가 노래 부르고 가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판치는 거야. 그런 노래도 판치고. 이런 가가가 누군지 알아? 고고 동생이네. 또라이 있어, 또라이. 제가 이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하얀에 세상은 또라이들이 잠든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알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웨이스트 타임 할 필요 없어요.
하여간 미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죠. 가가고고 하면서. 그리고 뭐, 옛날에 그 뮤직 하던 애들 다 뭐, 어? 걔네들 봐요. 다 빼겠어, 다 빼겠어. 막 예외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빼겟이 죄인이라니, 악하다니, 하나님께 소동과 고모라 불러쳤다, 니네들 멸망하기 전에 구원받아라, 이렇게 소리가 가만 놔두겠냐고. 자,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시면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을까 하나이다. 네? 사자처럼, 사자처럼. 예레미야 50장 보세요. 이 사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 자들이. 성경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사자 같다. 예레미야 50장. 그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자라고 그러죠. 유다지파 사자, 그죠? 그 적그리스도도 사자예요, 그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 도다.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 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 아시리아 왕 사내립과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바라는 것 같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내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게 되네. 제림이, 그렇죠? 만나, 대환란 때 만나 내려가지고 칼멜과 바산에서 먹인다. 그쵸? 주가 말하노라 20절, 그날들과 그때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미래주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느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래서 이 사자, 그래서 시편 7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찌를까 하나이다. 그래서 구약때는 혼과 그 다음에 몸이 같이 쓰인다고 했어요. 왜? 몸과 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 주나의 하나님의 3절, 만일 내가 이것을 행했거나 내 손에 악행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정녕 나는 까닭없이 내 원수가 된 그를 구해내었도다. 오늘 시간상 그냥 2절에서 마치겠습니다.